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모든 집을 전액대출 무입주로 풀어드리고 있는 전무집의 서과장입니다. 이번에 나와 있는 현장은요, 바로 원미동의 네, 부천 부흥시장 인근 소사역과도 가깝고 부천 7호선 종합운동장역과도 가까운 네, 아주 좋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동은 두 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네, 보시면은 자, 주차장부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차장은 이게 아쉽게도 주차는 되는데 전부 1년 주차로 빼지는 겹주차가 돼요. 야, 여기 처음부터 너무 주차장부터 좀 아쉽게 말씀드리고 올라가게 돼서 굉장히 유감인데요. 야, 근데 여기는 위에가 저희가 왜 여기 찍냐. 아, 근데 위에 올라가 보시면 집이 또 좋아요. 예, 집이 또 좋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보시죠. 신입주금 영원, 전액대출 무입주는 기본, 필시 추가대출 1금융 저어 금융. 전부집. 자, 세대 내부로 올라와 봤습니다. 여기는 3층이고요. 꾸며놓은 집입니다. 여기 뭐 특징부터 말씀드리면 뭐 18장 조명 이쁘게 해놨고, 여기 일괄소음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뭐 그냥 솔직히 고급자재는 아니에요. 제가 뭐 인테리어는 잘 모르는데 그래도 알 것 같은 게 딱 봐도 이 고급자재는 아닌데 벽지 말고 이걸로 해놨다는 거. 근데 이런 거는 또 이제 두꺼비 집을 자 이렇게 보기 안 좋게 하는 것보다 거울로 해놓은 게 좀 괜찮죠. 근데 전신 거울은 없어요. 네, 신발장에 전신 거울은 없고 자 이런 거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놨다는 거. 신발장이 이게 방 3개짜리인데 조금 작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너무 띄움 지붕을 높게 해놔서 네, 신발 높은 거, 굽 높은 거, 부츠 같은 거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연중 중문 도어를 열고 들어오면은 바로 이제 부엌과 거실이 시작이 됩니다. 네, 이렇게 거실부터 보여드리면요. 자, 여기 특징은 일단은 여기 아트홀로 해놨다는 거 벽지 말고. 그리고 여기가 보니까 아트홀이 괜찮은 거더라고요. 사이즈도 크게 하나씩 박아서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사이즈가 금액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 네, 3.6m 나옵니다. 폭은 3.6m 나오고요. 자, 여기서부터 네, 길이는 3.1m 나오네요. 네, 그리고 실링팬이 있고 자, 에어컨 있고요. 여기는 거실에서 단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단점이라 그래야 될지 장점이라 그래야 될지 이 앞에 절이 있어요. 절이 네, 저도 뭐 이렇게 크게 궁금하진 않아서 검색을 안 해봤는데 이쪽에 이제 절이 있거든요. 네, 석왕사라고요. 석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독교이신 분들은 좀 싫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종교적으로는 뭐 의견이 없습니다만 그 대신 좋은 점은 뭐예요? 절이 웬만하면은 잘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망을 해칠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도 이제 벽지가 아니라 이렇게, 네, 이렇게 인테리어를 신경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D자 주방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도 같이 부착이 돼 있고요. 자, 여기는 파세코 인덕션입니다. 그리고 수전 들어가고 밑에는 뭐 당연히 다 수납이고요. 네, 이런 거 다 수납이고. 여기서 또 아쉬운 점은, 아, 이게 아쉬운 점이 초반부터 좀 많이 나오는데, 냉장고 자리가 이제 한 칸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살림을 예전처럼 막 김치도 직접 담그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냉장고 하나면 충분하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두 칸 들어가는 게 좀 이렇게 낫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안방입니다. 네, 안방 사이즈. 네, 안방 사이즈는 딱 봐도 뭐 큰 특징은 사실 없는데 이 집은 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냥 깔끔하고 사이즈 적당하고 위치 적당하고 모든 게 다 적당한 가격도 적당하고 그런 집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3m, 폭은 3m였고요. 길이도 3.1m, 3.14 네, 나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쪽이 창문,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방 화장실인데, 안방 화장실에 환기창이 있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환기창이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네. 안방 화장실은 작네요. 네, 아무래도 사이즈가, 네, 사이즈가 엄청 큰 평수 타입의 집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사이즈는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4인 가족은, 4인 가족까지는 힘들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4인 가족까지는 힘들고, 3인은 어떻게 될 수 있는데, 4인 가족까지는 힘들고요. 자, 그리고 여기 방향이, 자, 이쪽이 남서향이고요. 자, 주실 기준으로는 저쪽이 북동향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중간방 사이즈는 괜찮아요. 보시면은 지금 침대는 안 들어, 침대는 지금 DP를 안 해놨지만, 이렇게 뭐 책상 들어가고, 침대 들어가고, 뭐 이쪽에 책상 들어가도 괜찮겠죠? 네, 그렇게 했을 때 옷장, 책상, 침대 딱 들어가면 뭐 공간이 딱 괜찮을 것 같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데도 디테일인데요. 벽지로 안 하고 이제 템퍼보드로 다 해놨어요. 이렇게 떼타지 말라고. 이런 네, 거, 이런 거. 자, 이런 거, 이런 거. 자, 이렇게 조금 더 진짜 벽지를 웬만하면 허용을 안 했어요. 이런 데만 살짝 발라놓고 벽지를요. 이런 것도 다 아트월. 주방 뒤에 주방창도 있죠. 주방창도 길게 잘 받았습니다. 예. 보시면 주방창도 길게 잘 받았어요. 예. 이런 부분은 좀 칭찬해주고 싶네요. 네. 그리고 자, 마지막 방. 지금 이 방이 애매해서 저희가 4인 가족은 조금 힘들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다용도실이 들어가면서 이제 방이 좀 많이 좁아지는데 여기 솔직히 침대 하나 놔두면 끝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는 그냥 옷방으로 써야 돼요. 예. 그리고 이쪽이 다용도실 보일러가 있고 수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세탁기를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절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겨워 보이는데 특정 종교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좀 안 좋게 보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메인 화장실. 메인 화장실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네. 사이즈가 그냥 뭐 보통이죠. 여기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좋았겠지만 뭐 지평수상 그렇게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적당한 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금액대도 너무 착해요. 여기는 금액대가 굉장히 착합니다. 네, 부천 시내와 굉장히 인접해 있으면서 신축인데 3억 초반부터 찾아봐 드릴 수 있는 현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액 대출 추가 대출까지 해드리면서 추가 대출은 1금융 저금리로 3천만 원에 최대 1억 원까지 저희가 뽑아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담보대출과는 별개로 뽑아드리고요. 무원리 무설정입니다. 고객님 신용상에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비싼 대출을 쓰고 있거나 그랬을 때 대환을 하실 수 있는 혜택을 누려보실 수도 있고요. 사업계획이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이제 그쪽으로 또 이용을 해보실 수 있겠죠. 또 무리한 계획을 잡고 나오시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집도 전액 대출로 해드리고 추가 대출까지 뽑아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추가 대출로 입주금 있는 현장들도 무입주로 맞춰봐드릴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객님들도 한번 상담하시는데 저희가 돈 안 받고요. 무료 방문도 가능하시고 현장에서 또 상담 가능하시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잘 때나 아니면 너무 바쁠 때 아니면 다 전화를 받으니까요. 일단 먼저 물어보시고 연체나 회생 중 현재 진행형만 아니면 점수가 진짜 뭐 속된 말로 개박살 나신 분들만 아니면은 저희가 웬만하면 다 풀어드리거든요. 진짜 쥐어 짜서 풀어드리니까 어떻게든. 또 하나, 소득은 많은데 모아둔 돈이 없으신 분들, 특히나 이러신 분들 많이 찾아주시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보집입니다.